위해서 프락시스를 만났다. 매일 각자 감방벽을 사이에 두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얘기를 나눴지. 그의 연구 덕분에 엘릭슨이는 남편이 힘을 끌어내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. 조심해라 친구. 프락시스를 죽이면 에라미스는 더 이상 추종자들에게 어둠의 힘을 실어줄 수 없을 것이다.
초호화제가 쓰러졌습니다.
아릭스, 프락시스가 죽었어요. 이쪽 일을 마무리할게요. 좋아. 파일렉스와 프락시스가 없으면 에라피스 더욱 무모해질 거다. 경솔해지겠지. 의회가 없으면 에라미스는 약해진다. 이 새로운 어둠의 힘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.